오늘 받은 질문은 저로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가 있으면 부자냐라는 동영상 참고하신대요. 그 정도의 부자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년생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에 비관적이어서 열심히 벌어서 빚내지 말고 집을 사야지 하다가 항상 버는 것보다 부동산이 더 많이 뛰어버려서 부동산을 사지 못했네요. 현재 중학교 2학년 5세 자녀를 두고 있고요. 다행히 아내가 작년에 청약 당첨이 되긴 했지만 학군 문제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엽죽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주택을 엄청난 취등록세를 내고 사는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 아내도 맞벌이 중이고 두 부부 합쳐서 소득 수준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보유 중이라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직 종사자시고, 특히 사모님이 이모님이세요. 두 분이 뭐 아마 제가 봐서는 거의 우리나라 상위 1%가 만났으니까 그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집이 없으세요. 지금 어디 사냐 하면 또 8학군이라고 불리는 그 학군에 자녀들은 또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들이 대학생이고 둘째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압니다. 초등학교 때 이사를 가면 거기 떠나기 어려워요. 뭐 때문에 어렵냐면 친구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도 큰아들이 어릴 때 여의도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큰아들이 그 뒤로 지금까지 지금 대학생인데도 지금까지 그때 이사 가서 친구들 못 만나게 됐다는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좀. 월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위 소득자 분이시고 자산도 거의 최상위권에 속하시는 분인데 지금 자녀는 강남 8학군 쪽에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가격에서도 사야 되는가? 예, 여러분도 고민되죠.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집이 이미 한채 계세요. 분양받은 지 얼마 안된 집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울 강남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모님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이고 그러시니까 힘들게 청약 가점을 오랫동안 유지하시고 하셔가지고 저기 외곽에 주택을 분양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운 여건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소득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자산을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거나 어디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세금 부담은 좀 있지만 이분은 소득 수준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니까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가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2020년을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2020년 당시 어땠어요, 여러분? 이 종합주가 지수가 2200포인트, 2300포인트 있었던 게 1400까지 갔죠.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이 고수익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나쁜 점이 뭐죠? 빠질 때 너무 급격히 빠집니다. 자, 근데 반대로 부동산은 어떻죠? 경기 동행지수 파란 선이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중간을 넣는 거, 100을 놓고 위로 가면 호황, 밑으로 가면 불황이라고 측정하는 아주 간명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1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는 지수예요. 그래서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불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선이 100 이상으로 가면 부동산은 당연히 좋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경제가 좋은데 부동산이 나쁠 일이 없어요. 자, 근데 100 밑에 있는 시기에도 보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률이 어때요?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조차 부동산 가격 하락률이 어때요? 마이너스가 거의 안 나죠. 특히 2020년처럼 코로나 불황이 터졌을 때는 어때요? 오히려 그때 조금 조정받는 듯 하다가 그때부터 막 올라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인데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어때요? 거래가 잘안 돼요. 이게 불황의 급매물을 출회를 방해합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하한가에도 팔수 있는데 부동산 자체는 아무도 매물을 보러 오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면 팔려야 팔 수가 없어서 참다 보니 집값 하락 국면을 버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에 좋은 점이죠. 두 번째는 어때요? 예, 경기가 나빠질 때. 자, 파란 선, 경기 동행지수, 저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기 부양 정책이 시작됩니다. 금리를 인하해주죠. 저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04년 금리 인하했었고요. 2009년 역시 금리 인하했었고요. 2020년 금리 인하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되게 안 좋았던 파란 선이 100을 크게 깨고 내려가는 경제 위기가 지나고 보니까 세번 있었는데 세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내려줬죠. 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러면 경기에 부양을 하게 되면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굉장히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돈을 좀 들고 자, 우리 달러 예금 가입해서
돈을 좀 불린 상태에서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았으니까 사야지 하고 딱 나왔을 때 정부의 대출 이자까지 떨어지는 거죠. 액션!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가능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이제 다시 설명드릴 수 있게 됐죠. 자, 첫 번째가 뭐죠? 불황에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시는 상담하시는 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전문직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경기가 좀 나빠질 때마다 사업이 약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집을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불을 끌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10억 넘는 집은 대출 안 되잖아요. 불황이 오면 그런 규제들은 다 없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을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관련된 양도세가 0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지금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불리는 시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고요. 시장이 어렵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리 인하해주고 규제가 완화되곤 합니다. 자산 소득이 자산 규모가 충분하고 대출을 그렇게 받을 이유도 없을 만큼 자산을 모아둔 상황에서 소득 수준까지 많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1, 2년 내에 뭐 그렇게 부동산이 뭐 붕괴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부동산 가격의 상승 탄력이 앞으로 둔화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집 사서 사자마자 물릴 리스크도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너무 그렇게 왼쪽도 생각하고 오른쪽도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안 사. 이런 식으로 한국 부동산은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좀 불합리한 선택일 수 있고 뭐 고민하신 분의 플렉스를 경제가 또는 자산소득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적절한 가격에 신축 아파트 앞으로도 계속 희소성이 남아있는 지역들의 아파트는 매입해 보는 게 어떨까. 특히 자녀들의 학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부동산 구입 타이밍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